시험관 10일차까지 진행한 경우에요. 근데 착상이 이제 잘 되지 않는 상황이신데, 11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가 10 미만의 임신 수치가 나왔던 적이 있고, 나머지 10번은 아예 수치가 안 나온 상태였어요. 이 부분만 보자고 하면은, 시험관을 10회 혹은 11회 정도까지 갈 때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이 지금은 아주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수치가 안 나왔었고, 보통 1차 피검사 때 100 이상이 나온 부분이 있어야 안정적인 착상으로 보통 보게 되는데, 지금은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산으로 그냥 진행된 경우입니다. 자궁내막증 관련해서 수술도 했었고, 아직 재발은 안 되어 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채취가 잘 되지가 않고 있고, 현재는 냉동배아가 두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싶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관 12차에 대해서 냉동배아를 이식하는 준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주셨는데, 착상이 잘 되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.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냉동배아 두 개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. 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잘 채취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많은 기간 동안에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배아이기 때문에 착상 준비를 잘 해서 이식한 후에 착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착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궁 내막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부분이 어떻게 쌓여가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10mm의 정상적인 자궁 내막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의 내부 구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. 착상을 위해서 양질의 내막을 만들려면은 우선은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골반 공간과 복부, 그리고 하체 쪽과 관련돼서 혈류 부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혈류 개선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침치료와 약침치료, 그리고 자궁신부치료 등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. 또한 필요한 경우에 공급되는 혈액의 질이 떨어지거나 자궁내막이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, 착상결합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혈류 개선과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내막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약복용을 또 병행하게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착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궁내막에 혈류가 제대로 잘 가면서 나의 자궁내막이 하루하루 쌓일 때 양질의 내막이 잘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면 수정란이 다가올 때 자궁내막 표면에 탁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, 그리고 나면은 혈류가 이제 증가되면서 수정란을 꽉 결합할 수 있는 착상결합력까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신수치가 안정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.